이제부터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데. 큰 문제가 있어요? 네. 첫 번째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유명한 일화죠.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어느 날 밤 그가 정 씨와 엄 씨를 향해서 영상훈이 분노가 극도로 올라오고 달한 상태에서 가서 막 머리끄대 이렇게 끄집고 나와가지고 네가 우리 엄마를 죽였냐 때리고 하다가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정 씨 아들 있지? 그 이항하고 이봉 있지? 데려와! 하면서 종친을 강제로 끌고 옵니다. 그래서 그 어두운 밤에 이렇게 막 이렇게 감싸놓은 상태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. 때려쳐! 때려죽여! 하니까 한 명은 모르는데 뭔가 상황이 너무 무섭고 그동안 연상군이 보여줬던 행동이 있으니까 그냥 막 치는 거고 한 명은 뒤에서 눈치를 채고 서럽게 울고 있었더라. 자기 엄마인 거 알고 있었는데. 그리고 뭐 가장 좀 이렇게 말할 때 고통스러운 부분이 하나는 엄씨와 정씨를 때려 죽였잖아요. 엄씨와 정씨를 때려 죽인 걸로 분이 안 풀렸기 때문에 그들을 몸에 사지를 절단한 다음에 이제 젓갈로 만든 다음에 다시 그걸 찢어서 사냐에 흩어버렸다. 어머나. 요 기록도 이제 남아있는 거고. 그런 기록까지. 그렇죠. 네. 잡아라. 이 자루 안에 있는 물건들을 때려 죽이지 않으면 내 니놈들을 때려 죽일 것이다. 어서 때려 죽이거라. 어서 때려 죽이지 못할까! 전하! 전하 살려주시옵소서! 살려주소서. 다시 또 이제 이왕 이봉이 막 머리끄댕이를 끌고 다니면서 막 난동을 부리다가 자기 할머니에 대한 분노 들어가서 막 술 한번 따라드릴까요? 막 이런 식의 막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행동 가운데 결국은 이제 얼마나 뉴스 TV가 놀랐겠어요. 놀란 상태에서 왜 어머니를 그렇게 죽이셨습니까?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하게 되고 그 충격 속에서 결국 나중에 인수 TV가 죽게 되었다. 이런 야밤에 어마어마한 또 분노 폭발. 광란의 밤이다. 그리고 그중에 이제 이건 약간 야사긴 하지만 인수 대비 앞에 가서는 머리를 들이받아서 뭐 이렇게 뭐 인수 대비한테 자기 할머니한테 박치기를 해서 뭐 신음심을 앓다가 돌아가시겠다. 근데 기록에 또 재밌는 게 실록 같은데 그 인수 대비 앞에서 처형물을 쳤대요. 이게 좀 해석하기 힘들. 광인이네 광인. 네. 그게 멈추지 않습니다. 어머니의 죽음에 동조한 너희들.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묵과했었던 너희들 확실히 다 제거해주겠어. 또 피해 숙청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뭐 피와자만 239명. 239. 그 처형당했던 사람이 거의 100명에 달하고 아주 그 조정에 그나마 남아있었던 그 껄끄러운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또 실제로 꼼꼼히 따져보면 그 무사화 때 유배당했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또 처형을 당하고 엄청난 이제 피해 참극을 벌이게 되는 거죠. 공포를 극대화하게 형벌이 굉장히 유명합니다.